안녕하세요. 얼음생선 판매 안내입니다. 먼저 갈치예요. 갈치 작으시고, 요거 지금 배 터진 것은 거의 없습니다. 손질해갖고 반찬 같은 거 하시고, 구이 조림하시고, 젖다물 나면 소금 3kg 담으시면 돼요. 요렇게 생겼어요. 밴댕입니다. 선도는 아주 좋아요. 요렇게 생겼고요. 그 손질해갖고 구이 조림 뭐 초무침으로 반찬하시고 말려갖고 방금 뒤에서 조림해 드셔도 맛있습니다. 홍어를 1kg 썰어 놓은 것이에요. 부위별로 여기 코 있고 홍어 코, 이거 이제 아가미 밑에 쪽으로 해가지고 뼈, 물렁뼈, 단단한 뼈 아니고요. 이건 살, 날갯살. 약 3인분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문하실 때 숙성 정도 물어보고 주문하셔야 돼요. 국내산 홍어입니다. 신안 아빠가 잡은 홍어고요. 암치예요. 회 따달라 하면 한 마리 2만 원 추가되고요. 각 손질해 달라 하면 1만 원 추가됩니다. 그래가지고 싱싱할 때는 애도 드십시오. 회로 드세요. 자, 이거 세비젓입니다. 아주 쬐깐한 새야가 아니고 추젓이에요. 육젓 새끼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생겼어요? 보관은 냉동 보관하십시오. 소금입니다. 천일염 이력서 있고요. 그 봄소금이라 소금 간수가 그렇게 저기 뭐좀 이상 좀 빠진 겁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요것은 그 손질해 갖고 고등어를 말린 겁니다. 보시면 크기 차이 있고요. 대충 꼴랑 끝에만 해갖고 30한 4cm 왔다 갔다 해요. 이렇게 생겼어요. 전체 모습 이렇게. 그 손가락 말렸으니까 약한 불에도 구워서 잡수시면 됩니다. 게장어입니다. 받으시면은 살에 장칼질 해갖고 샤브샤브나 소금구이로 드시고요. 포떠갖고 살만 보내드려요. 간 꽃게입니다. 그 배에서 선동한 거고요. 암수 섞여 있습니다. 그 받으시면은 무침이나 삶아서 드시고요. 판매에는 한 상자에 10kg짜리예요. 민어 정감입니다. 1kg씩, 그러니까 민어를 회에 따갖고 1kg씩 랩에 싸서 급속 냉동했습니다. 다른 생선하고 합포장하면 4,000원 빼세요. 자연산 방건조 민어입니다. 그 제가 소금간 해갖고 말렸으니까 조림이나 구워서 드시고요. 포장 안 되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대급받아 꼴랑 잘라갖고 보내드리니까 이해 부탁드릴게요. 요것은 자연산 붕장어입니다. 그리고 잘라갖고 대급박 띄워보고 살만 말렸어요. 약하게 구워서 잡수시오. 체나고등어입니다. 9월 6일날 냉동했고요. 20마리에 5kg에서 5.6kg 정도 되는데, 이게 무게 차이 이렇게 구분 없이 랜덤으로 보내드립니다. 한 상자는 20마리 판매가가 10만원이고, 반 상자는 10마리 55,000원이에요. 볶음으로 드시고, 또 삶아서 드십시오. 특대 신미 고등어입니다. 무게는 보편적으로 9.4kg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마리당 43cm 대회입니다. 제일 큰 거예요. 자연산 암대아입니다. 마리당 22cm 이상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1kg 16마리 올라가고, 오늘이 10월 1일입니다. 오늘은 선물로 보내드리고, 내일부터는 냉동해서 보내드려요. 자연산 암대야입니다. 9월 20일 날 냉동했고요. 봄에는 이렇게 비닐 사이에 까맣게 바람 탔죠. 선도가 좀 떨어져요. 그리고 마리당 17에서 20cm 정도 되고요. 새우장이나 삶아서 반찬하십시오. 간제미 회입니다.
이건 지금 제가 그 작업해갖고 바로바로 레벨을 씌워서 냉동을 넣는데, 받으시면 회나 뭐 초무침 반찬하시면 되고요. 날갯살만 보내드리는 거예요. 다른 거 보내드리는 거 아니고 껍데기 다 벗겨갖고 약간 숙성된 게 섞일 수 있는데 숙성된 거의 없습니다. 다른 생선하고 화포장시 4천원 빼십시오. 멸치액젓입니다. 생멸치 75%, 국내산 천연염 25%고요. 3년 숙성돼갖고 맛이 좋아요. 유통 기한은 항상 다릅니다. 뭐 1년 넘어요.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보관은 그늘에 하십시오. 젓갈쌈장입니다. 이것도 유통기한이 1년 넘어요. 근데 그 제가 가져올 때그 유통기한이 항상 그 새롭게 바뀝니다. 갈치 67%고 나머지는 이것저것 양념되어 있고요. 그 삼겹살이나 반찬 같은 거 하실 때 이렇게 넣어서 드시는데, 드실 때 쪽파나 깨소금 좀 넣어갖고 드시면 더 맛있어요. 그 1kg는 그릇에 담겨져 있고, 4kg는 봉지에 담겨 있고, 16kg는 한 깡입니다.